뭘 쳐다봐. 너 카메라 없어? 우리 11번 스타일을 뭐라고 하냐면 함축음이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축음이 추론은 모의고사 21번 문제입니다.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신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능 때 등장하면서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이게 무조건 들어가죠. 무조건 3점짜리입니다. 함축음이 추론은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함축음이 추론은 원래 그 문장만 해석해서는 문제 풀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함축음이 추론은 무슨 유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라고 그랬니? 빈칸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했냐? 아예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지문을 밑줄 친 거를 해석을 못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오로지 그것만 보고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11번 일단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Have that same scenario. 그와 똑같은 시나리오를 갖는다. 해석하면 그 뜻인데 의미가 가장 적절한 게 뭐냐고 해서 1번부터 해석이요. 선지 여러분들 해석해 보라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Have frequent trouble updating program.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자주 문제가 생깁니다. 2번 cannot afford new technology due to cost. 비용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살 수가 없다. 살 여유가 없다. 3번 spend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쓴다. Repairing, 수리하는데 그들의 핸드폰을. 4번 are driven. 내몰려진다. To change their still usable cell phone. 그들의 여전히 사용 가능한 핸드폰을 바꾸도록 내몰려진다. 그냥 drive는 운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드라이브가 얘들아 force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강요하다 이 뜻이야. 뜻이 그래서 내몰려진다 이 뜻. 5번 are disappointed. 실망합니다. With newly launched phone models. 새롭게 런치. 우리나라에서도 홈쇼핑 같은 데 보시면 런칭 기념 이 말 들어봤을 거예요. 새롭게 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런칭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새롭게 출시된 핸드폰 모델에 대해서 실망하다. 됐네?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 답입니다. 됐나요? 자, 가볼게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질문요. 질문 자체 쉽습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고, 이건 나도 그래요. 너네 핸드폰 사면 보통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줄 아냐? 대부분 다 그러겠지만. 2년 정도 지나면 문제가 생겨요. 어디에요? 배터리에요. 그러지 않니? 충전해도 하루 종일 옛날에 가던 게 갑자기 수명이 짧아지고요. 웃긴 건 뭔지 알아? 일부러 이렇게 만든다고. 그죠? 진짜예요? 음모론이 아니라요? 니네 이건 LED 등인데요. 형광등 알죠? 옛날에 집에서 다 형광등 썼잖아. 형광등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 10년 이상 쓰기에끔 만들 수 있어. 근데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형광등 제조업체끼리 만나가지고 담합했어요. 알았죠? 10년 동안 쓰면 남는 게 없잖아. 회사 망한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몇 년만 쓰면 망가지도록 만든다고. 그게 진짜입니다. 알았지?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이요, 배터리요, 더 길게 사용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너네 신기하지 않냐? 어떻게 1년마다 신모델이 애플에서 갤럭시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기능이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들아. 그 전에 조금씩 조금씩 발표하는 거라고. 그래야 계속해서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너네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팔지 않겠니? 핸드폰 계속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까는 거죠. 가볼게요. There are more than.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상이 있습니다. 100만, 1000만. 7억 개 핸드폰. 7억이 넘는 핸드폰들이 있습니다. 사용되어지는 미국에서 오늘날. N 그리고 최소한 1억 4천만 개의 1억 4천만 명들. N 리스트는 적어도란 뜻이야. 아니, N 모스트는 뜻 뭡니까? N 리스트는 적어도. N 모스트는 기껏해야. 됐어? 차라리 알아둬야 돼, 단어. 왜 이렇게 정확하게 외워? 헷갈리지 말고. 적어도 1억 4천만 명. 자, 총 몇 개요? 7억 개가 넘는 핸드폰들이 미국에 있는데 그 중에 1억 4천만 명들. 적어도 1억 4천만 명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will abandon, 버려버릴 겁니다. abandon은 give up의 뜻이죠. 포기하다의 뜻이죠. 버려버린다의 뜻이지. 그들의 현재 폰을 for a new phone, 뭘 위해서? 새 폰을 위해서 버릴 겁니다. Every, 얼마마다요? 14에서 18개월마다 그랬어요. Every는 모든의 뜻이 아니라요. 뒤에 기수가 나오면 마다의 뜻으로서 뒤에 복수명사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냐? Every 다음에 무조건 단수명사 그 원칙만 알고 계지 마세요. 알았죠? Every, 기수. 기수는 1, 2, 3, 4 얘기한 거예요. 알았지? Every, 기수, 복수명사. 그럴 때 Every는 뭐라고? 마다의 뜻. 14에서 18개월마다
그들의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할 것이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핸드폰을 버려버리고. 됐냐? 어. 선생님 지금 핸드폰 올 7월달이 되면 4년째 쓰고 있거든요. 저 핸드폰 4년, 만 4년 된 건데 저게 S20인가 그럴까요? 근데 잘 쓰고 있어. 배터리는 나 매일매일 충전합니다. 자기 전에 꽂고 잤거든요. 그리고 아침부터 쓰고요. 그리고 촬영 같은 거 할 때는 배터리가 모자라, 배터리 배터리 하여튼 모자라니까 저거 휴대용 배터리 들고 다니면서 충전하고요. 배터리만 되면 쓰는데 전혀 난 지장이 없거든. 뭐 느리거나 이런 거 느끼지도 못하겠고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나도 신모델 사고 싶지. 사고 싶지. 근데 이게 자, 그 다음 가볼게. 야, 첫 번째 문장 도입 부분이었는데 무슨 내용이었었어? 사람들 핸드폰 여전히 사용 가능한데 버리고 있더라고. 알았냐? 어,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고 있더라. I'm not이라고 했어요. 나 아니야. One of those people.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윗문장에서 받는 사람들이죠. 새로운 핸드폰을 위해서 기존 핸드폰을 버리는 사람들이요. 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Who? 어떤 사람들? Just must. 반드시 have the latest phone. 가장 최근의 핸드폰을 꼭 가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네. 그치? 3년, 4년 그냥 쓰는 사람이야. 알았죠? Actually, 사실 나는 나의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Battery가 no longer, 더 이상 뭐하지 않다. 더 이상 holds a good charge. 좋은 충전을 더 이상 갖지 않을 때까지 나는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즉, Battery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쓰는 사람이야. 됐나요? 아, 그 다음이요. At that point, 그때라면 each time, 그때가 어느 때인데요? 핸드폰에 놀래고 빼고요. 핸드폰, 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때까지, 더 이상 충전이 잘 안 될 때까지, 그때가 되면, 안 되게 되면, it's time, 때가 된 겁니다. 무슨 때? 핸드폰을 교체할 때가 된 거라고. 자기는 그때까지 쓴다고. 아니요. So, 그래서, I figure, 나는 생각합니다. 대생각되고요. I'll just get a replacement battery. 야, 핸드폰을 새 걸로 바꾼 게 아니야. 얘는 뭐 하겠다고요? 나는 단지 뭘 뿐이라고, get, 얻을 뿐이라고. Replacement, replace가 대체하다 이 뜻인 거 알죠? 그죠? 대체용 배터리를 내가 구매할, 내 구매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되게 검소한 애네? 그치?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죠? 근데 니네 혹시, 니네 다 핸드폰 쓰지만, 핸드폰은 배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AS 매장에가지고 배터리 새 걸로 교환하고 싶습니다라고 해본 적 있는 사람. 핸드폰을 통째로 바꾸지 않네? 거의 대부분 다. 문제 있으면. 그죠? 얘가 읽었을 때 뭐예요? 얘가 미친놈입니다. 알지? 근데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 알지?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면 배터리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나는 배터리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 뭐 하지만 I'm told. 성태입니다. 말한 게 아닙니다. 들었어요. 했냐라고 들었습니다. 배터리가 더 이상 뭐예요? 성태 만들어지지 않는다. And 그리고 the phone, 그 핸드폰은 is no longer, 더 이상 제조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re is, 있으니까 더 새로운 기술, 그리고 better features, 배터리 구조, 배터리 기능, 뭐 이런 것들이요. 아, better, 배터리가 아니네요. 더 나은 구조, 더 나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in the latest phone, 어디에요? 최신 핸드폰에. 됐냐? 아, 그래서 배터리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요. 당신 핸드폰 더 이상 제조되지 않아요. 더 나은 기능, 더 나은 구조로 가진 핸드폰 최신 모델 많이 있어요. 바꾸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고요. That's a typical justification. 이것도 시험 범위에 선생님이 맡았던 학교에서 나왔던 건데요. 요거요. 요 단어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typical, 전형적인, 대표적인 정당화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정당화하는 거야. 왜? 핸드폰을 바꾸라고 정당화시키려고 얘기한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 글쓴이 입장에서는 이거 정당합니까? 안 정당합니까? 안 정당하잖아. 난 배터리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것은 대표적인 전형적인 정당화입니다. The phone, 그 핸드폰, 내 핸드폰, 배터리 문제가 생긴 내 핸드폰은 once the even that old, 그렇게 나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라고요. Maybe 아마도 a little over one year, 아마도 약간, 1년 약간 넘었을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됐냐? I'm just one example. 나는 단지 한 예일 뿐입니다. 뭐에 대한 예인데 최신 휴대전화로 바꿔야 되고 구형 갖고 있던 핸드폰을 버릴 수밖에 없네. 됐냐? 왜? 배터리만 바꾸면 작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만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고. 됐어. 나는 한 예일 뿐이다. Can you imagine? 너는 상상할 수 있니?
How many countless other people? Countless는 셀 수 없다의 뜻인데 셀 수 없는 건 셀만한 게 없어서 셀 수 없을 수도 있고 존나 많아서 셀 수 없을 수도 있잖아. Countless는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얼마나 많이 셀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have 가졌을까? That same scenario. 그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졌을까? 그 똑같은 시나리오는 뭔데? 내가 겪은 시나리오랑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 부분을 빈칸으로 생각한다면 똑같은 시나리오 뭐요? 더 이상 배럴을 만들지 않아서 더 이상 그 핸드폰을 제조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새 핸드폰을 사야 되는 시나리오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겪은 거. 됐냐? 그거 찾으러 가야 될 거. 그치? 그래서 다음 몇 번이라고? 다음은 4번. 아, 드립은 내몰려 지는 겁니다. 뭐 하도록? 체인지, 바꾸도록. 그들이 여전히 사용 가능한 핸드폰을 바꾸도록. 됐냐? 강의 당하는 거지. 방법이 없어. 새 핸드폰 사는 거 어떡해. 됐어? 더 이상 안 만든다는데 어떡해. No wonder.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하다요. 알았죠? 당연한 건데. 뭐 핸드폰이 take the lead. 선두를 맡고 있다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When it comes to. 잘 나오는 거 보이냐? When it comes to. 아까 정리해 준 거. 뭐에 관해서요? e-waste. 전자 쓰레기에 관해서 1위가 누구라고? 핸드폰이라는 건 놀랄 일도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바꿀 수밖에 없다. 니네 집에 전자제품들 많이 있는데 핸드폰만큼 자주 바꾸는 거 있니? 거의 없을걸? 그지? 핸드폰만큼 자주 바꾸는 거 없어. 얘네들이 이 쓰레기 1등이야. 알았죠? 그래서 나와 똑같은 시나리오 어쩔 수 없이 새 핸드폰으로 바꿔야만 하는 강요당하는 그 세상. 그지 같은 세상. 이거 얘기하겠죠. 자, 아래 지문의 전체 내용 파악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휴대전화기를 위해 뭐뭐의 전화기를 뭐뭐하고 있어. 기존의 전화기를 버리고 있어. 그 다음 설명 가볼게요. 얘들아 거기 구조를 잘 봐. 도입 동그라미, 설명 동그라미, 요약 결론 동그라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글의 구조입니다. 됐습니까? 도입, 설명, 요약 결론. 자, 설명이요. 배터리가 더 이상 뭐가 안 돼요? 충전이 되지 않아. 뭐를 해야 하고? 교체를 해야 하고. 신제품들의 출시들로 더 이상 뭐용 배터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교체용 배터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1년 조금 넘게 사용한 휴대전화를 최신 휴대전화로 바꿀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뭐가 생긴다? Justification. 정당성이 생기게 된다. 다음 요약 결론이요. 이러한 뭐로 인해? Justification. 정당화로 인해 휴대전화기는 e-waste. 뭐요? 전자 쓰레기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problem. 문제가 생긴다. 됐냐 여기까지? 됐어요? 넘어가 봅시다. 밀리언 100만입니다. 얘들아 빌리언은 얼마야? 10억입니다. 1억 아니에요. 알았죠? 빌리언 10억입니다. 조가 뭐죠? 조. 트릴리언. 트릴리언. 조입니다. 조. 니네 집에 1조 정도 있잖아. 집에 1조 없어? 아, 나 이 거지들하고 같이 수업해야 되나 진짜. 센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니네들을 거지라고 부른 거야. 우리는 다 같이 거지니까. 알았죠. 야, 1조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생각되냐? 가능되니? 안 되지. 니네 집에 1조는 없어도 1000억은 있을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쭤봐. 엄마, 아빠, 우리 집 재산 1000억 있어? 미친놈 소리 하고 있네. 그럼 공부해야 돼. 알겠어? 1000억 있어? 라고 그러는데 어, 있어! 그러면 엄마 하지 마. 그냥 유학 가. 아니야, 다 떨어지고 유학 가라고.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계속 봐야 돼. 알았죠? 나한테 물어봐. 1000억 있어요? 1000억 있으면 나 여기 안 있지. 그러지 않겠니? 왜 내가 강의를 하고 있어? 1억, 10억, 100억 맨날 돈 세고 있을 거야. 야, 1000억이 뭐야, 씨. 통장에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 씨. 내 통장 딱 가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알았죠? 통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니네들은 그래도 나보다 부자야. 니네 통장이 이렇게 시작하지 말은 거 아니야! 그지? 부자인 것들. 부럽다. 자. 선생님, 집이 있거든요.
아파트 선생님 그 집이 있는데 그 신발장만 내 거예요. 나머지 다 내 거. 알았지. 다음에 내 통장은 마이너스. 그지? 거지. 자, 넘어갑시다. 12번. 12번. 아, 마음이 아파. 아니, 로또는 왜 받는 거야, 도대체? 아, 20년 넘었으면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씨. 20년 동안 사고 있는데 안 맞고 있어. 야, 니네보다 더 오래전부터 로또를 사기 시작했어. 근데 안 맞아. 그걸 살 걸, 야, 니네는 몰라도 되는데, 아직 내 미성년자. 로또 1등 당첨되는 확률이 얼만 줄 아니?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 지나가다가 번개에 맞을 확률 알아요? 그게 더 높다. 번개에 맞을 확률이 10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15만 분의 1이에요. 어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알았죠? 얘들아, 고3 때까지 공부 족도 안 하다가 서울대 갈 대학,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은 그래도 이것보다 높을 거야. 알았어? 선생님은 유일한 취미가 그 내가 돈 쓰는 게 로또를 사는 건데요. 이걸 사면서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발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옵니다. 그리고 채점도 안 합니다. 맞춰보지도 않아요. 왜? 안 될 거라는 거 아니까. 근데 그걸 왜 사고 있니? 그걸 왜 사고 있을까? 습관이 습관. 알았죠? 습관. 전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지. 12번. 야! 인생에 한 방이라는 건 없어. 됐어? 쌓여가지고 대학 가는 거야. 알았죠?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라고. 오늘 하루 쉬어도 괜찮겠지. 이틀 쉬어도 괜찮겠지. 못 가는 거야. 알았냐?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하루에 30분이라도 공부하시라고. 됐어? 그게 쌓이는 거니까. 12번 그래 주제 갑시다. 12번이요. 담배 판. 2번. 2번의 답입니다. Roles of play. 놀이의 역할. 뭐 있어서? 애들 발달에 있어서. 얘들아, 여태까지 모의고사에서 놀이에 관해서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놀이는 단순한 게 아니야. 우습게 볼 게 아니야. 졸라 중요해.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알았죠? 놀이에 관해서 한번 보러 갈게요. Animals, 동물들, as well as human, 인간뿐만 아니라, as well as죠.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 나 봐봐. B, as well as A 나왔을 때 내가 B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A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B. 이게 중요한 거라네. 했냐? 지금 동물도 놀이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알았지? 인간뿐만 아니라, 야, 인간이 놀이한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얘네 어렸을 때 장난감하고 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누구도 안 하네? 동물도 안 하네. 동물도 engage in, 관여합니다, 참여합니다. 어디에? play activities. 이게 이들의 topic이죠. 얘는 지금 놀이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내가 topic을 잡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번부터 5번에 무조건 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얘는 놀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됐어? 그래서 play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1번 답 아니라는 말이고 2번도 play 없고요. 3번 없네요? 플레이 있네요? 아, 3번 있구나.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은 없네요. 네, 2번도 있어요. 2번이 답인데 있어야죠. 그러니까 1번 없고요.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2, 3, 4 있고, 1호가 없네요. 1, 5를 찍었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알았지? 됐어? 내가 틀렸어도, 해석을 잘못해도 2, 3, 4 중에 하나 찍었었어야 돼요. 됐어? 선택지 해석부터 봅시다. Necessity of trying out creative ideas.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할 필요성. 야, 1번이 답이 되려면 글 토픽은 뭐가 돼야 되는데?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스가 돼야 돼. 이해되니? 1번은 토막이야. 2번은 얘기해줬고요. 아동발달에 있어서 놀이 역할. 3번, contrast between human and animal play. 인간 놀이와 동물 놀이의 대조. 인간은 장난감을 갖고 논다. 동물은 친구를... 에이씨발, 그런 거 아니야. 너 그걸 아냐? 4번, effect of children's physical ability on play. 아이들의 신체적 능력이 놀이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요. 됐냐? 5번, children's needs, 아이들의 욕구, at various developmental stage, 다양한 발달 단계에 있어서 아이들의 욕구. 5번 무조건 더 많이 줘. 놀이란 말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2, 3, 4 중에 찍었었어야 돼. 자, 거기 들어가. 자, play activity요. 놀이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In animals, 동물들에게 있어서.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했잖아.
요거에 대한 불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동물 얘기가 나와야 돼. 학습 얘기가 애니멀 너 놀리게 한다 이거 얘기하고 싶었으니까. 알았죠? 동물들에 있어서 플레이 놀이는 has long been seen as 뭐뭐로 간주되어져 왔습니다. 여기도 봐봐. has long been 필요 없고 been seen as 그래 있잖아. 구문 알면 이거 해석하는 거 너무 쉽다니까. 원래 문장 뭐였는데? CASB였었어. 이해됐냐? CASB 같은 건데 A를 B로 간주하다의 뜻이잖아. 그치? A가 앞으로 빠지고 C가 seen이 되고 as가 바로 붙은 거야. 이해됐냐? 그러니까 이거 해석할 때 놀이라는 것은 has been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간주되어져 왔습니다. 뭐뭐로써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됐어? 이 두 개를 다 외우지 말라고. 이 구문 알아듣습니다. CESB. C랑 바꿔 쓸 수 있는 건데. 민지야? 기도는 집에 가서 하던가 교회 가서 해. 알았지? 나 보면서 오 주여 이러지 말고 씨. CASB. A를 B로 간주하다. C를 바꿔 쓸 수 있는 거. View ASB. Think of ASB. Take ASB. Regard ASB. Consider ASB. 다 알아도 돼. A를 B로 간주하다. 됐냐? 놀이는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습니다. 동물에게 있어서요. A way of learning. 학습의 길. And 그리고 practice skills. 기술을 연마하는 길. And 그리고 behavior. 행동의 연습의 길. That unnecessary. 필요한. 뭘 위해서? 미래 생존을 위해서. 됐어? 니네 어린 그 동물들 새끼들 보면 사냥하는 거 놀이처럼 하는 거 엄마가 시킵니다. 알았죠? 머잇감 주고요. 완전히 죽이지 않고 그냥 약간 죽을 똥 말 똥 하나를 줘요. 됐어? 그래서 사냥하는 거 연습하고 합니다. 다 놀이야. 생존 기술이라고. 됐냐? 동물에게 있어서.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은 뭔데? 아! 동물도 놀이를 해? 그런데 생존 기술이 있어서 놀이 존나게 동물한테 중요한 거야. 됐어? 그 얘기하고 싶은 거. 그 다음 In children too. 또한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Play. 놀이라는 건 has an important functions.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뭐 하는 동안? 발달하는 동안. 그냥 끝이야 이게 주제. 알았죠? 됐어요? 그 다음요. From its earliest beginnings in infancy. Infancy 유아기죠. 유아에 있어서 가장 초기 때부터 초기 시작할 때부터 play 놀이라는 것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 전서부터 관계대명사 뒤에 완벽한 장. 아이들이 run 배웁니다.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 their place in it 그 세상 안에서 그들의 위치를 배우게 됩니다. 드니 놀이 존나 중요해요. 알았죠? 그 다음 Children's play 아이들의 놀이는 serve as 수거죠. 뭐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Serve as 뭐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아이들의 놀이는 어떤 또 역할을 하냐면 Training ground 훈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훈련장이야. For 뭐를 위한? Developing 발달시키는 겁니다. 신체적인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훈련의 장이다.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 중요한 거에 대한 거. 그냥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스키에서 어떤 기술들이냐면 워킹, 걷는 거요, 달리는 거요, 점핑하는 거예요. That unnecessary, 필수적입니다. Everyday living. 예, 일반 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일매일 필요한 요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은요. Play also. 얘들아, 딱 보는 순간 이제 그 말 읽어야 돼. 알았죠? 그 말 읽어야 돼. 뒤에 뭐, 놀이 존나 중요, 요거 그 얘기 계속 반복할 거라고. Also는 뭐 얘기하는데? 추가 참가잖아. 그치? 놀이는 또, 아 읽어보자. 놀이는 또 가능한 겁니다. Allow, 대표적인 오늘 집동사. 목적어, 목적격. 놀이는 또한 가능하게 해요. 아이들이 추출하여 시험에 보도록, 시도하도록, any or run 배우도록, 사회적 행동들을요. And to acquire, 병렬구조죠. 그죠? To acquire, 얻도록, balance, 가치, any or personality trait, 성격적 특성. That, 어떤 성격적 특성, will be important in adulthood. 성인이 됐을 때 존나 중요할. 아니, 놀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뭐에 대한 예시? 성인에게 성인이 됐었을 때 중요할 가치, 성격적 특성에 대한 예시. 이런 아이들은 배웁니다. 뭔데? 성인이 됐을 때 중요한 거라고요. How to compete. 경쟁하는 방법. 의문상 특정사. 됐어? Compete. And to cooperate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방법. 됐냐? 이거 성인이 됐을 때 중요한 거잖아. 그지? 이거 못하면 살짝은 못하잖아. 그죠? 경쟁에서 이기거나 지는 거 배워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 협동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거죠. 그죠? 야, 지금 니네들 이거 없으면 니네 대학 가서 존나 고생해. 조별과제 존나 많아. 알았지? 협조하고 협동하고 경쟁하고 이거 배워야 된다고. How to lead and follow. 이끌고 따르는 방식. 내가 이끌어 보기도 하고 내가 끌려가 보기도 하고요.
했네.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거죠. How to make a decisions. 결정을 내리는 방법. And so on은 And so forth랑 똑같고 기타 등등이란 뜻이야. 알았지? 더 이상 얘를 들 수가 없어. 존나 많아. 지금 여태까지 읽은 게 다 뭔데? 놀이의 중요성이야. 알았냐? 애새끼들 큰 데 있어서 존나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 없어.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답은 2번입니다. 아래가 없어. 도입, 주제, 설명, 예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도입. 뭐, 동물의 놀이를 이제 도입을 하고요. 동물한테도 중요해. 그 다음 주제요. 애들한테도 졸라게 중요해.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 다음 설명에 대한 맨 마지막에 예시 들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죠, 뭐예요? 도입 부분 갑시다. 동물에 있어서 뭐는? 놀이는 미래 뭐? 생존, 서바이벌죠. 생존에 필요한 기술과 행동을 학습하고 연마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놀이는 중요한 발달의 기능입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세상과 자신의 뭐? 플레이스, 위치를 배울 수 있게 하고 피지컬, 신체 능력을 발달시키는 토대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셜 비헤이비어, 사회적 행동을 시도하고 배우며 성인기에 중요할 가치와 성격 특성을 습득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컴피트, 경쟁하고 코퍼레이트, 협력하는 방식, 이끌고 따르는 방식, how to decision, how to decide, 결정하는 방식 등을 배우게 된다. 넘어. 단어 engaging 존나 잘 나옵니다. engaging 꼭 외우세요. 어디 어디 관여하다 참여하다 practice 연습 behavior 행동 the necessary for 몸에 필요하다 survival 생존 function 기능 역할인데 얘들아 function은 딱 보면 명사인 것처럼 보이지 그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 됐어? function 동사로도 쓰입니다. 알았죠? 기능하다야 알아둬 function development, 발달, infancy, 유아기, place, 입장, 처지, service, 뭐뭐에, 뭐뭐로서 역할을 한다. trial, 시험해보다, acquire, 습득하다, 없다, personality, 성격, 인격, trait, 특성, adulthood, 성인, 청년, compete, 경제, cooperate with, 의무와 협력, lead, 이끌다, 앞장서다, make decision, 결정하다. 됐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캐릭터 써야 되는 사람들, 캐릭터 쓰시고요. 저한테 가셔가지고, 그 다음, 보강해야 되는 사람들, 보강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숙제는 사인 쪽.